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 사람과 공간을 잇다입니다. 오늘은 공간 또한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완성된 77평 미술학원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외부 파사드 디자인으로는 화이트 컬러의 벽면에 간접 조명을 설치해주어 입체적인 느낌과 우아함을 주었고 유리 가벽으로 내부 공간의 분위기를 알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학원의 내부로 들어오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쉴 수 있는 라운지 공간의 패브릭 소재의 가구로 편안한 느낌을 주었으며 중앙의 휴식 공간과 다른 공간을 구분해주기 위해 바닥의 데코 타일의 디자인을 다르게 주어 분리해주었습니다. 라운지 옆으로는 카페테리아 인테리어로 마련되어 있는데 빌트인 형식과 모던한 디자인으로 아주 깔끔하게 완성되었고 주방에는 상부장 대신 선반을 설치해주어 답답하지 않으며 아일랜드 식탁으로 커피 한잔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학원의 공간 구성으로는 회의실이나 상담실을 중앙으로 놓아주고 수업실을 사이드에 놓아주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주었고 학생들끼리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센스 있는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회의실과 상담실의 벽에는 우드톤으로 공간을 구분해주었고 내부 벽면을 화이트 컬러로 공간을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블랙 컬러의 가구로 모던한 디자인으로 완성하여 주어 차분하고 화사한 공간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미술학원은 다양한 미술용품을 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자리를 여유롭게 쓸 수 있도록 자리 간격에 여유를 주었으며 천장을 노출 천장으로 시공해주어 층고가 높아져 쾌적하며 네이비 컬러로 덮어주어 깔끔하게 완성해주었고 라인 조명과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채광으로 공간이 더욱 화사해지도록 조성해주었습니다. 오늘은 공간 전체가 센스있고 매력적으로 완성된 77평 미술학원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